슈퍼맨 정미애 씨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내 아이의 엄마. 오. 축복이 엄마, 축복이 엄마. 그때 이제 불회명곡에서 노래하고 들으면서 태교를 했다. 맞아.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총선을 하면 내가 불회명곡으로 제목에 나오겠다. 그렇지, 그렇지. 의리를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정미애 씨가. 아, 네. 맞습니다. 애기 이름이 승우예요. 지금 이 순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둘째를 낳고 네.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연예인 분들 중에 네. 가장 이제 좀 비주얼적으로 좀 좋다 스타일 네. 네. 되게 좋아하는 분을 제가 이제 이름을 둘째를 딱 해서 지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조인성. 지금 이름이 인성이었어요. 조인성. 조인성이었군요. 네, 조인성. 그래서 조승우 씨 드라마를 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게 막 팬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넷째는 또 아들이 태어나면 조승우로 지어야겠다 했는데 이제 아들로. 아들로. 넷째가 조승우면은 혹시라도 다섯째가 남자면 조정석 정도 되겠네요. 못했는데. 조정석 정도 있거든요. 둘째는 네. 조정석으로. 근데 네, 끝이에요 이제. 그래요? 네? 네. 확실합니까? 아 그럼요. 꼭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섯째 나온다. 네. 아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정석이가 나오면 그냥 노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네. 저희 축복이 승우가 네. 태교를 불회명곡과 함께 했어요. 진짜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집에서 약간 노래 연습하고 음악 틀고 이러면 좀 반응이 좀 남다른 게 있나요? 애기 바운서라고 있어요. 네네. 네. 있죠 있죠. 네. 이렇게. 바운서에 앉혀서 막 울면은 이제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 멜로디를 네. 이렇게 딱 누르는 게 있거든요. 있죠. 그거 틀어주면은 그나마 좀 잠잠해요. 네. 그래서 그게 그 효과가 아닌가. 출산을 40살 만에 바로 또 컴백을 이쪽으로 하셨는데 네.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사실 저 여기 처음 딱 앉고 좀 울 뻔했어요. 왜? 너무 감동적이어서. 어머 어머. 그러니까 네.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처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네. 가장 많이 노래를 들으면서 연습했던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맞아. 네. 어마어마한 선배님들이 네. 앉아 계시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런 할 줄 몰랐어요. 아 근데 이게 뭉클하고 되지 왜냐면 연습생 때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웠다가 아기를 낳고 엄마가 돼서 아마도 누구의 엄마하기보다는 아예 지금은 사실 20대 그 소녀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가수들이 한눈에 있으니까 사실 뭉클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리고 진짜로 같이 있잖아요. 이게 진심인 네. 게 견제에 있는 분들을 물어봤는데 네. 정미애 씨는 오늘 누구와 붙어도 본인은 영광이라서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아니 지금 이영윤 씨도 같이 울고 계세요. 아, 네. 이영윤 씨도 또 아기 그러니까 육아맘이니까 네. 지금 다시 한참 모유 수유하시고 막 네. 바쁘실 때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이 마음이 여기에 온전히 집중이 되어도 이 무대라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적어두시고 딱 이 무대에 집중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진짜. 아, 달리 슈퍼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슈퍼맘이고 하지만 오늘은 대결입니다. 대결이죠. 예, 대결이에요. 예. 1번으로 뽑히셨어요. 뭐 어떠세요? 약간 표정을 의연하신 것 같은데. 네? 내려놨어요. 많이. 아,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네. 욕심이 정말 전혀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네. 아까 왕관을 봤어요. 봤어? 봤어?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어떤 그게 막 여기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왕관을 놓쳤었거든요. 왕관을 갖고 싶다. 아 왕관을 여기 쓰고 싶다. 쓰고 싶다. 정미애 씨가 오늘 왕관을 쓰시려면 알리, 성문탁, 진주, 이영현, 임정일 다 이겨야 돼요. 어마어마한 초롱성을 쌓아야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행복하고 나는 욕심이 없다. 이것만 해도 난 행복하다라고 하셨지만 선곡이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놨어요. 선곡이 노사연 씨의 돌고 돌아가는 길.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이 노래는 대학가요제 노사연 씨의 금상탄. 그렇죠. 금상타셨던 그 노래. 맞아요. 배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그 노래. 진짜 어려운 노래. 예, 또
정미애 씨 무대는 한방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 받으면 너무 좋죠. 받으면 네. 너무 제가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네. 첫 번째 포문을 열어줄 우리 정미애 씨 무대! 좋습니다!